그렇게 나츠키는 이미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. 오후가 순식간에 지나간 기분인데.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원하던 나츠키한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가? 뭐 이제 가볼게. 오늘 도와줘서 고마웠고 내일 보자. 잠깐 나츠키. 에? 네가 아까 말했지, 나한테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고.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. 오늘 재밌었어. 네가 원했던 것처럼 제빵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도 내게 알려줬고. 그렇지만 그런 건 몰라도 언제든지 놀러와도 돼. 알겠지? 가능만 하다면 이런 식으로 더 너와 있고 싶어. 같이 만화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나가서...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? 나츠키는 최대한 자신의 표정을 숨기며 날 바라보고 있다.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. 거미야, 난 그냥 네가 일을 빨리 끝내는 데만 신경 쓰는 줄 알았는데. 오늘 이렇게 일찍 가서 미안해. 나도 가고 싶지 않아.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더 오래 있고 싶어.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. 나츠키는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다. 나츠키 참! 거의 한 뼘 정도 되는 거리에서 나츠키는 나를 올려다보았다. 나츠키의 손끝이 내 셔츠의 옆구리를 조심스레 움켜쥐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나츠키의 장밋빛 볼과 그에 어울리는 눈빛, 가느다란 분홍빛 입술이 내 시야를 채우고 있었다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 나츠키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느껴질 때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듯 했다.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건데... 나츠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. 사유리? 어? 안녕, 거미야. 사유리, 지금 이건... 그러니까... 괜찮아, 거미야. 난 그냥 인사하러 들린 거니까. 조금 더 일찍 왔어야지. 나 벌써 가는 길인데. 그리고... 그래? 너무 아쉽다. 그래, 뭐. 그래도 내일 축제 때 볼 수 있으니까 괜찮아. 그때까지 컵케이크 하나라도 먹으면 안 돼? 어쨌든 내일 보자. 허둥지둥 나츠키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사유리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. 사유리, 오늘 별로 안 오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. 그게 그냥 방에 있으려고 했는데 내 상상이 계속 날 괴롭혀서 꼭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. 확인하다니, 뭘?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있지, 네가 나츠키랑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랑 얼마나 더 친해졌을까 하는 거랑 그런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데,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. 사유리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. 그게 중요한 건데 왜 난 이렇게 느끼는 걸까, 거미야? 네가 그런 줄 알면 난 행복해야 할 텐데 왜 마음이 두 쪽으로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걸까? 너무 아파. 나 너무 아파. 내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훨씬 나을 텐데. 사유리, 그런 말 하지 마. 그치만 거미야, 이건 사실인걸.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네 동정심을 나한테 낭비할 이유가 없었잖아. 내가 이기적으로 굴지만 않았어도 그럴 필요 없었던 거잖아. 모니카가 울었어. 나 그냥
모니카? 모니카가 뭐라 그랬는데? 사유리, 전에 말했던 거 진심이야.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.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도 아니고,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. 평생이 걸린다고 해도 난 네 곁에서 네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할 거야. 하지만... 사유리가 고개를 돌린다. 난 사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려 안심시킨다. 나 무서워, 거미야. 나 진짜 무서워. 사유리, 뭐가 무서운 거야? 나 아마도 네가 날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널 좋아하는 게 더 큰 것 같아. 무서워. 사유리. 사실이잖아. 그렇지. 내가 나약해져서 널 좋아하게 된 거야. 내가 자초한 일이야. 거미야, 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네가 좋아. 내 마음이 그래. 그리고... 그만하면 충분해, 사유리.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. 난 사유리의 팔을 쓸어 내려가 손을 잡는다. 내가 널 위한 최선이 뭔지 안다고 했잖아. 날 아직도 믿어? 말없이 사유리가 끄덕인다. 네가 네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네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. 그리고 그걸 지금 네가 줄 거야. 사유리, 널 사랑해. 이제 깨달았어. 이게 내 진짜 감정이야. 그러니까 네가 날 더 좋아할 리가 없어. 미리 깨달아야 했는데. 근데 부원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새 친구를 사귀고 너랑 시간을 더 보내니까 내 삶에 너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. 그러니까 네 짐을 같이 짊어주려는 거야. 이렇게 매일매일 네 곁에 있으면 우리 둘 다 행복할 수 있을 거야. 거미야. 갑자기 사유리는 날 꽉 껴안았다. 거미야, 진짜 괜찮은 거지? 응, 난 사유리를 끌어안는다. 응, 더 이상 날 보내지 않아도 돼. 사랑해, 거미야. 너와 평생 함께 하고 싶어. 응, 나도. 사유리의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진다. 왜 이러지? 사유리? 난 지금 분명히 행복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일 거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, 근데 왜 지금도 비구름이 가시질 않지? 비구름이 사라지지 않아, 거미야. 괜찮아, 사유리. 다시 괜찮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.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든 난 네 곁에서 같은 길을 걸어줄 테니까. 중요한 건 그거잖아. 알았어. 믿을게. 사유리와 난 천천히 서로를 놓아준다. 그래서 그럼 내일 축제가 우리 첫 데이트가 되는 거네? 무슨 소리라는 거야? 난 별로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. 난 그냥 모든 게 평소와 같았으면 해. 이제 우리가 연인 사이라고 해도 말이야,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모든 게 새롭고 무서워서. 이해해.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. 저기, 거미야. 사유리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날 바라본다. 내가 정말 정말 슬퍼져도 이게 나한테 최선인 거겠지? 어? 사유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. 사유리, 이게 널 슬프게 한다는 거야? 나도
모르겠어.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. 네가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마치 가시가 날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어. 그래서 널 믿고 싶어. 그게 최선이라고 하니까. 맞아. 그게 내 약속이야.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확실치 않은 적은 처음이다. 우린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지금처럼 사유리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. 이렇게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좀 더 나아가야 하는 건지 아님 다른 방법을 써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. 모든 게 평범하게 돌아올 때까지 같은 고민을 해봐야겠지. 이래서 사유리가 하나도 안 바뀌면 좋겠다고 한 걸까? 잘 모르겠다.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할 거다. 사유리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.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 할 거다. 오늘은 축제날이다.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만큼은 사유리와 함께 학교에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유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. 사유리를 깨우러 걔 집에 갈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건 좀 과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었다. 축제 준비도 거의 다 끝났겠지? 컵케이크에 가득 담긴 두 쟁반을 조심스럽게 쌓아들고 길을 나선다. 나츠키가 폭풍같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덕분에 난 손이 없어서 답장할 수가 없다. 축제에 대해서 말인데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나도 나츠키랑 같은 마음이다. 낭송이보다도 사유리와 나츠키랑 같이 축제를 즐길 생각에 벌써 마음이 들뜬다. 물론 모니카가 잘 이끌어주면 우리 행사도 잘 끝나겠지? 거미야, 네가 제일 일찍 왔어. 일찍 와줘서 고마워. 그래? 적어도 유리라면 이미 와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모니카는 작은 책자를 교실 안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다. 부원들이 낭송할 시를 적어둔다는 그 책자겠지? 난 결국 인터넷에서 아무시나 하나 찾아서 모니카에게 보냈다. 나중에 낭송하게 되겠지? 사유리랑 같이 안 왔다니 좀 의외다. 또 늦잠 잤거든. 그 바보. 이런 날에는 좀 더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는데.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제 사유리가 말해준 말을 다시 떠올린다.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죄책감이 든다.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만. 하지만 역시 직접 가서 깨우는 게 나았으려나? 조금은 책임감을 가져, 거미야. 특히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눈 후라면 말이야. 걔 지금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얘기? 모니카, 너 그거 알고 있는 거야? 당연히 알고 있지. 일단 난 부장이니까. 하지만! 부끄러워져서 난 말을 더듬었다. 사유리가 그 일을 벌써 얘기했나?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라고? 아직은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. 넌 자세히 모르니까. 아, 그런 거라면야. 아마 네 생각보단 자세히 알고 있을걸? 어?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왠지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끼친다. 있지, 팸플릿 보지 않을래? 진짜 괜찮게 됐거든. 어, 그래. 난 책상 위에 진열되어 있는 팸플릿 중 하나를 집었다. 오, 진짜 잘 만들었는데? 이 정도라면 사람들도 제대로 된 동아리라고 생각하겠는걸? 응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. 각 부원들이 쓴 시가 전문적인 시집처럼 페이지마다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. 나츠키랑 유리의 시는 우리가 연습할 때 발표했던 시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. 이게 뭐지? 난 서유리의 시로 페이지를 넘겼다. 걔가 연습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? 내가 읽어본 적 없는..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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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에서 나가줘.
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내 머리에서.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널 위한 최선이 뭔지 보여주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. 걔가 나한테 말한 대로 하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.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. 이 시를 다 쓰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. 하지만 시는 끝나지 않아. 단지 멈출 뿐이야. 어? 이게 뭐지? 간담이 서늘해진다. 거미야? 무슨 일이야? 아니야. 아무것도. 이 시는 지금까지 사유리가 썼던 시와는 완전히 다르다. 그런데 그것보다는 생각이 바뀌었어. 사유리를 데리러 갈 테니까. 그래 그럼.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. 알겠지? 난 급하게 부실을 나갔다. 너무 부담 갖지는 마. 난 그런 말을 하는 모니카를 뒤로 하고 난 더 빠르게 달려나갔다. 난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지? 사유리를 위해 좀 더 노력해줄 수 있었는데. 기다려주는 것,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것.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. 학교에 같이 갈 때 했던 작은 행동들조차도 사유리는 굉장히 행복했잖아.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와 같을 거라고 어제 사유리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사유리가 원했던 거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였는데. 사유리의 집 문을 두드렸다. 전화도 받지 않았으니 반응이 없는 것쯤은 예상했다. 어제처럼 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다. 사유리? 진짜 잠탱이네. 난 침을 삼킨다. 내가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. 직접 집에 가서 깨운다니. 남자친구가 해줄 만한 일이긴 하지. 어쨌든 맞는 선택인 것 같다. 사유리의 방 앞에서 난 문을 두드렸다. 사유리? 일어나 바보야. 반응이 없다. 정말 이런 식으로 방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는데. 사생활 침해는 아니겠지. 그런 거 생각할 땐 아니겠지.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. 아니야. 아직 끝날 수 없어. 난 아직 오고 싶지 않아. 아직 기회는 있어. 되돌릴 수 있어. 난 아직